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집게핀 이용해서 볼륨 있는 올림머리 한번 해볼게요. 숱없는 탑부분 머리 묶어준 상태고요. 남은 머리 그대로 모아서 비틀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똥머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도 길다면 한 바퀴 또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돌리는 횟수는 달라지겠죠. 이제 집게핀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밑에 살짝 늘려주시면 돼요. 세로로 이렇게 늘려주셔서 집게핀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집게핀은 머리 숱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볼륨 있게 위에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약간 평소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묶거든요. 집게핀 이용해서. 그럼 사람들이 약간 볼륨 있어 보인다고 숱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제가 숱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올림머리 하면 왠지 숱이 많아 보이고 볼륨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에 탑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볼륨 만들어 주셔도 뒤에 머리가 망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